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너무 정치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외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좀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래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장관이 저기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거는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EXX라고 발언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 그러시면 되지. 어쨌든 지금 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검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이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갈 수는 없죠.